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생일이라고 저 윤호 감독님이 저한테 이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지금 몇 주 동안 정말 매일같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은 되게 카메라 백팩에서는 보기 흔하지 않게 되게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보통 많이 투박하든가 아니면은 너무 좀 사무용 백팩 이런 느낌이 나서 그 중간에 어딘가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디자인적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 그 색깔도 이게 블랙도 있고 이런 약간 탄 색상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색상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감이라든지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가방을 먼저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공간은 크게 3개 정도 있고요. 이 앞포켓 하나, 위포켓 하나, 그리고 여기 메인 수납부 하나, 이렇게 총 3개예요. 메인 수납부는 이렇게 등판에서 열리는 건데 확 열리죠, 이렇게. 저는 카메라 가방은 이 등판에서 열리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도난 말고도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종종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지퍼를 안 닫고 그냥 이 상태로 가방을 냈거든요. 그러고 좀 걸었는데 가방 낼 때 식겁한 거예요. 이게 지퍼가 안 잠겨 있어가지고 뒷부분이 열리는 포켓이었다면 여지없이 다 쏟아냈겠죠. 그런 면에서 얘는 이미 한 번 제 장비를 살려줬다. 제가 이 가방에 넣어가는 구성이 바디 하나에 줌렌즈 하나, 단렌즈 두 개, 그리고 스트로브 하나, 보조 배터리류, 그리고 잡동사니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오로지 촬영만을 위한 짐을 챙길 거라면 도심 속에서는 이만한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좀 어느 포지션이냐면은 내가 이제 1박 2일 촬영을 가야 돼서 옷도 챙겨야 되고 카메라도 챙겨야 된다 라는 사이즈까지는 안 되고 딱 도심 속에서 반나절 아니면 하루 온종일 촬영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촬영장에서 딱 적당한 그런 일정에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요 메인 수납 공간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통은 이 안에가 다 찍찍이 재질이라 가지고 바로 파티션을 나뉘잖아요. 근데 얘는 파티션 구획이 통째로 빠지는 점. 이게 이렇게 통으로 빠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가방에 장비만 넣고 이 가방에는 옷만 넣고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공간이 이렇게 크게 떡하니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파티션을 뺐음에도 모양이 유지가 되잖아요. 여기에 프레임이 있어요.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이 D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빠져도 모양을 잡아준다는 점. 그래서 가방 모양이 흐트러짐도 없고 이 공간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등판. 등판에는 14인치 정도 노트북까지 넣을 수 있는 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등판에 쿠션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넣고도 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두툼함이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바디가 좀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플레이트를 달고 세워서 넣게 되면은 딱 하슈 단자 부분이랑 노트북 하판이랑 딱 닿아요. 그래서 여기 자국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 바디가 좀 커서 그런 거겠지만 공간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바디를 세워서 넣을 때는 플리트를 빼고 넣고 다니시는 게 노트북이랑 넣고 다니기 안전하다. 그리고 이 내부 통짜 파티션 덕분에 좀 숨어있는 공간이 이 안에도 있는데 밑부분 여기 보면은 레인커버 수납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제끼면은 레인커버 들어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너무 잘 숨어있어서 못 찾았어요. 이 레인커버도 얼마 전에 비 맞을 때 잘 썼습니다. 참고로 이 가방은 가벼운 비 정도는 끄떡 없는데 그래도 계속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은,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가방 자체는 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인커버는 비 올 때 웬만하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메인 수납 공간에 숨어있는 또는 자투리 여유 공간 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저는 이래 필터류 같이 가벼운 거 넣고 다녀요. 필터라든지 동족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다닙니다. 아, 그리고 또 숨어있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아마 뭔가 수납하기보다는 나중에 허리끈 같은 거 좀 등산 허리벨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급하게 짜매거나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퍼가 딱 여권 하나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가방을 메면은 등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소지품들 여행 다닐 때 넣어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기 위쪽 수납 공간입니다. 이 위쪽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커요. 285짜리 운동화 한 짝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 저는 여기에 이런 케이블, 그립류, 뭐 이런 뽁뽁이 넣고 다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그물망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이런 조그만 잡동사니들, 흩어지면 안 되는 것들 넣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노트북 표시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를 제끼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딱 15인치면은 넉넉하게, 16인치면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백판에 넣을 때 바디에 플레이트 달고 세워서 넣으면은 노트북이랑 약간 간섭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를 플레이트를 달아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노트북을 여기로 옮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나 있는 거니까, 뭐 어떨 때는 여기 아이패드 넣고 어떨 때는 여기 노트북 넣고 이렇게 둘 다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좀 큰 수납 공간, 여기도 큰 게 있는데 여기는 뭐랄까 공책류 아니면은 타블렛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딱 좋은 정도. 여기에도 지퍼가 있는데 다 웬만하면 납작한 거 위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오씨 사진 이런 타블렛, 와콤 타블렛 같은 거 이런 거 쏙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포켓을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보이는 게 있죠. 요 끈, 이거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이런 버클류는 이렇게 살짝 휘어가지고 가방 모양새에 알맞게끔 돼 있기도 하고, 또 메탈이에요 이거. 굉장히 튼튼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빳빳한 끈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정리해주는 고리에서 빠지지 말라고 이런 디테일도 있고 참 좋은데? 이 사이드 포켓 열기가 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손 끄집어 넣어서 열어야 돼요. 어디 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지퍼 잘 보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열면은 필터 케이스 씌운 채로 한 두 개 정도 들어가고 이런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구멍이 안에 보조 배터리 넣어놓고 케이블을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파티션, 통짜 파티션이 되게 빡빡하게 걸어맞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어진 파티션과 이런 구멍 위치 같은 거 잘 고려를 해서 개인이 커스텀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 여기는 포켓이 아니고 그냥 개구부예요. 이렇게 열면은,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아까 그 파티션 통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거 열고 그 분리되는 파티션의 지퍼도 열어야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렇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애초에 구획 자체를 여기 찍찍이가 안 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찍찍이도 놓치고 지퍼도 이중으로 닫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켓에 보면은 이런 물병 꽂이 또는 삼각대 꽂이가 있거든요. 원래 재질이 튼튼한 거다 보니까 엄청 빳빳하게 잘 잡아줘요. 삼각대는 보니까 다리 두 개 정도만 꽂고 얘로 딱 고정해버리는 게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짱짱하게 삼각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방 외피가 엄청 빳빳하거든요. 보통 삼각대 넣고 다니면 여기 스파이크 부분 때문에 가방이 좀 찍힌다든가 쪽빗하게 늘어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가방만의 특이점, 요거 하나, 타사 제품들 중에 카메라 퀵클램프를 여기 가방 스트랩에 달고 이렇게 쫙깍 끼었다가 빼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쇠 부분이 여기 막 쇄골에 닿고 어깨에 닿고 해가지고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착용감도 안 좋았는데 얘는 그런 거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 아웃도어 촬영 갔을 때 잘 써먹었어요. 그리고 가슴판에 붙어있는 버클이 또 자석이에요. 이렇게 그냥 갖다 대면 떡 붙어요. 아주 굿. 풀 때는 안쪽으로 수족하면 벗겨지고 달 때는 갖다 대기만 하면 붙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캐리어에다가 가방 꽂을 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캐리어에다가 꽂고 다닐 때,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가방의 구성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물론 이 가방도 장단점이 다 존재하겠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뻐요. 테크 기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멜 것 같으면서도 밸런스 잘 잡혀 있는, 저 여자친구도 그렇고 아니 다른 포토분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탐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을이잖아요. 제가 지금 입은 옷에 비슷한 톤이죠. 톤온 톤이죠 완전.
그래서 시꺼먼 가방을 메고 다니면 진짜 일하러 나온 그런 사람 같은데 이 가방 메고 다니면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다음 장점으로는 이거 자체도 좀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빳빳하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그 외 가방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가방이 힘이 있다는 점. 가방 쉐입이 무너지면 보기 안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맸을 때 착용감도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빼든 넣어놓든 착용감에 변화가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제가 카메라 가방을 정말 많이 매봤지만 이것처럼 맸을 때 오! 소리 나는 가방이 없었거든요. 이 쿠션이 두껍고 탄탄한 만큼 딱 맸을 때 진짜 탄탄하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장점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품이든 단점은 있기 마련이죠. 일단 이 가방의 외관에서부터 보면은 생각외로 오염에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가 묻은 건 아니고 긁힌 자국인데 좀 날카로운 돌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쇠조각 같은데 긁혔을 때 이렇게 자국이 잘 남아요. 물론 재질 자체는 엄청 튼튼한 요 코듀라 재질이거든요. 긁힘이 보인다 뿐이지 재질 자체는 코듀라 재질이라 가지고 엄청 튼튼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긁힘이 좀 눈에 띈다. 그런데 이게 밝은 색상이라서 그렇지 검정색 모델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단점은 얘가 높이가 조금만 더 이렇게 깊었으면 좋았겠다. 왜냐면은 이 깊이가 이렇게 바디에 플레이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온 플레이트가 아니어도 이만한 플레이트, 삼각대 플레이트 하나 달려가 있어도 세워서 넣었을 때 등판이 노트북과 간섭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깊이가 정말 1cm만 깊었어도 그런 일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또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탄탄한 재질에 이쁜 디자인을 가진 이런 가방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흔하지 않은 가방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백팩 메고 있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뭐 찍으러 가는구나. 근데 얘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정말 흔하지 않은 가방이라서 저는 좀 유니크하다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마감이 정말 정말 좋아서 이 시모다 백팩이 카메라 가방계 명품이라 불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마감입니다. 이 가방 하나 딱 사서 오래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디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